신혼부부인데 청약 점수가 낮아서 청약 당첨의 기회, 꿈도 못 꾸신다고요? 신혼부부라면 청약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을 위한 특별한 청약, 특별공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노부모 부양가족 혹은 다자녀 가구처럼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세대에 일반 청약과 경쟁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특별공급이니만큼 당첨 횟수는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자격요건을 살펴볼게요. 우선 혼인기간 7년 이내에 있으셔야 하고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혼인기간 내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처분한 상황이라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2순위로 지원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혼인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그 이외의 경우에는 2순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요, 귀명주택이라면 해당 지역 거주자를 가장 우선하고요, 그 다음은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자녀 수가 같다면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공공주택은 별도의 배점표를 통해서 점수를 매겨 높은 사람 순으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점수가 같다면 마찬가지로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배려 대상을 위한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도 있는데요. 해당 기준은 아파트 소유 홈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가구라면 누구든 지원 가능한데요. 특히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추가 점수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배점표는 다음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서처럼 배점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동점자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를 우선하게 되고요. 자녀 수가 같은 경우라면 공급 신청자의 연령이 높은 순에 따라 선정하게 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국민주택은 필요한 경우에 소득 기준을 충족하셔야 되고요.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인 분들 가운데 40제곱미터 초과 범위에 지원하실 경우에는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40제곱미터 이하에 지원하실 경우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특별공급은 특별한 특별공급인데요. 대상자의 자격 요건은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추천 특별공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혹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인데요. 관련 기관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요. 이 특별공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기에 각 기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이라면 한 세대에 두 건 이상 당첨이 된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되실 수 있기 때문에요. 특별공급에 지원하실 때는 한 세대에서 1인이 신청하셔야 하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푸르지오 라이프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다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기다려주실 거죠? 꼭이요!